사망자 159명, 실종자 256명. 지난 6월 푸에고 화산 폭발로 과테말라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화산재와 연기가 2만 미터 높이까지 솟구쳤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주민 3,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시뻘건 용암은 재난 영화 속 장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줄 알았던 화산 폭발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반도에는 아직 활동력이 있고 앞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활화산이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화산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활화산은 바로 백두산입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 천지의 수면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난 8월 첫날 백두산 천지의 또 다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물속 수십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 탐사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고요한 수면과는 달리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 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백두산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은 백두산이 2015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2015년 83도까지 오르며 뜨거워졌고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지진까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수년간 발견된 화산 폭발의 조짐들. 어쩌면 백두산 폭발은 설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백두산 천재에서 화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요 며칠 동안 백두산 화산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2002년부터 백두산에서 화산 분화 징후가 나타나며 백두산에 대한 연구와 화산 분화 대응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강진 여파가 같은 지질판에 속한 우리나라에도 강한 지진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인공위성이 촬영한 일본의 지진 현장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앞으로 1년에서 5년 이내에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기상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 지진은 총 9번이었는데 그중 3번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민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대형 산불에 이어 올해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동해 해역에서 규모 4.3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 만입니다. 동일한 해저 단층에서 지진이 비롯됐다는 분석과 더 큰 지진의 전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전에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한 강원도 앞바다의 아래쪽인데요. 이렇게 동해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Okay, it appears to have stopped. Yeah. We're gonna jump right now to the